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초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라면 반드시 혈관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리의 통증과 저림, 붓기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치료의사 외과 전문의 강병환 원장입니다. 먼저 하지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간혹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안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 상태에 몸이 적응을 하면서 불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병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다시 좋아지지는 못합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으면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정맥류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환자들마다 다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하지정맥류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치료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이죠. 겉으로 실핏줄이나 도드라진 혈관이 없어도 하지정맥류가 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보이는 혈관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구조적으로 망가진 질병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상으로 고치는 방법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고장난 혈관으로 혈액이 역류가 계속되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혈액이 역류하는 정맥을 제거하거나 막아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혈관을 막거나 없앤다고 하면 환자분들은 무서워하고 혈관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되는 정맥은 다리 전체 정맥 기능의 10%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되는 정맥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정맥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로 생각하면 커다란 고속도로는 따로 있고 작은 국도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긴 국도로 못 다니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속도로나 다른 정상적인 도로를 통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고장난 하지정맥류가 된 정맥을 없애버린다고 해도 다른 정맥들로 혈액이 흘러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는 크게 지장이 되질 않고 오히려 질병이 있을 때에 비해 훨씬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통증의 정도와 흉터의 발생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1cm 정도의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시술의 경우에는 상처 크기가 그보다 더 작게 남게 됩니다. 통증은 수술 직후에 어느 정도 있지만 수술 중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술 후에도 못 견딜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지정맥류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는 수술을 하거나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더라도 자주 걸어주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자주 해주고 다리를 수시로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부터 수유가 끝날 때까지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고 하지정맥류가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자체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든 수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하지정맥류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부정맥혈전증이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다리에 혈관이 도드라진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정맥류를 수술했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난 정맥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치료이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생활습관은 고쳐나가야 되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체중 조절도 필요합니다. 직업적으로나 생활습관이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되고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